안녕하세요. 스타일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시계는 뭐죠? 브라이틀링 인듀어런스 프로입니다. 프로들을 위한 시계군요. 프로를 위한 것이면서도 아마추어도 착용할 수 있는, 프로가 되고 싶은 아마추어에게 팔고 싶은 그런 시계인 거죠. 프로들은 이런 거 거추장스러우니까 아니다. 원래 카메라도 못 찍는 사람이 장비 좋은 거 사잖아. 내 얘기하는 거. 예전에는 이제 브라이틀링은 바젤월드에 참가를 했었는데, 바젤월드에서 이제 나오고 올해 4월에 독자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제품 공개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대규모 행사에 참가하는 것보다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8월에 이제 2차로 정식 명칭은 서밋 웹캐스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인듀어런스 프로를 소개를 했죠.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전통적인 전시회에서 탈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브라이틀링이 과감하게 방향을 바꾼 것 같네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브라이틀링의 프로페셔널 라인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파일럿과 관련된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특수한 직업군을 위한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계가 프로페셔널 라인이었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거한 면이 있죠. 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이머전시 시계 안에 그 조난 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인듀어런스 프로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른 제품이죠. 운동 선수들을 물론이고, 가볍게 이제 스포츠를 즐기는 일반인들까지도 이제 포섭을 할 수 있는 시계가 아닐까. 그래서 조지컨이 이 시계를 보고 애슬레저 워치라고 칭하더라고요. 애슬레틱과 레저의 조합이죠. 뭐 나이키 같은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최근에 지향하고 있는 것도 애슬레저잖아요. 애슬레저의 흐름을 맞춰서 내놓은 시계가 인듀어런스 프로라고 하면 되겠군요. 아,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프로를 지향하는 아마추어들을 낚기 위한 시계. 카메라 애를 괜히 들었어요. S-R 클럽 같은 데서 올려가지고 다들 미안해. 지난번에 크로노맷 했을 때 네. 박스와 똑같습니다. 밝은 네이비의 종이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이틀링의 로고가 이렇게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역시 익숙하죠. 익숙한 이 라이트 브라운의 가죽 파우치가 있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보증서 카드와 설명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듀어런스 프로 라고 써있고,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써있는데 제가 손가락을 가리고 있고, 뚱뚱한 액정 화면까지 있는 카드였는데 신용카드 두께의 굉장히 얇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고, QR코드로 찍고 들어가서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뒤쪽에 COSC 인증 표시가 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시계 그 이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구축을 하고 있나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변화이지 싶네요. 싸게 사면 제일 좋은. 그러니까 뭐 저는 싸게 사면은 그런 거 없어도 되긴 하는데, 전 중고충이라서 워런티 부클릿이 있는데 한 걸 없어요. 메인터넌스에 대한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책자도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오겠네요. 강렬합니다. 빨강, 검정, 다른 색상도 가지고 왔는데 뭐 둘 다 아주 강렬합니다. 다른 색깔들도 있잖아요.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어요. 어떤 컬러를 보더라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색상이고, 공식 영상에서 실제 선수들로 구성된 브라이틀링 스쿼드 멤버들이 이 시계를 착용을 하고 이제 가볍게 운동을 즐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케이스 지름은 44mm입니다. 실제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사이즈는 43mm처럼 보이진 않아요. 한 42mm 정도로 보이고, 아, 케이스 두께는 이게 얼마였죠? 네? 까먹었죠? 2.5죠. 우와! 기억 못하셔서 저한테 여쭤보신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무게는요? 몰라요. 무게는 64.6g. 엄청 가볍죠. 이 가벼운 무게를 이뤄낸 소재가 바로 브라이트 라이트. 티타늄보다 3.3배 가볍고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5.8배 더 가볍다고 해요. 가벼우면서도 대신 또 단단하다고, 자성에도 강하고 긁힘에도 강하고 내부 식성도 갖추고 있다고. 시계 때문에 이렇게 살살 움직여야지 생각할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시계가 상전이 되는 걸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그런 거죠. 저는 늘 모시고 있어서 오늘도 시계 착용하기 전에 시계한테 물어봐.
들어봤어요. 오늘 차도 될까요? 안 돼. 차가운 느낌이 전혀 없고 표면도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멀리서 보면은 그 금속 소재에 DLC 처리를 한 것 같은 그런 광택도 좀 돌긴 하는데 브라이트 라이트만의 이제 특유한 질감과 색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 같은 느낌도 들긴 들어요. 만져보면은 금속의 느낌도 뭐 살짝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미묘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카본의 느낌도 조금 들긴 하는데 카본은 확실히 아니라고는 했거든요. 베젤은 회전 베젤인데 다이버 베젤이 아니고 방위가 그려져 있는 그런 베젤입니다. 베젤을 돌릴 때 다이버 베젤처럼 뭐 이렇게 클릭이 있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이얼 바깥쪽에 플린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시면 펄소미터 스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맥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30이라고 숫자가 써 있는데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고 30번 작동하는 그 순간에 크로노그래프를 끄는 거예요.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플랜지에 가리키는 그 숫자가 자신의 1분간의 심박수가 되는 거죠. 아, 막 미친 듯이 운동을 한 다음에 30번을 딱 재면 여기 가리키는 거죠. 200. 근데 200이면 죽는 거 아니야? 왼쪽에는 인듀어런스 프로, 오른쪽에는 이머전시를 사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보면은 12시 방향에 브레이틀링의 은색 날개 로고가 올라가 있고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은 오버사이즈로 입체적인 인덱스가 올라와 있네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작은 사이즈로 아라비아 인덱스가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삼각형 배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쿼츠 크로노그래프의 그 카운터 배치잖아요. 2시 방향은 크로노그래프 10분의 1초, 6시 방향은 스몰 세컨드, 그리고 10시 방향은 크로노그래프 30분 카운터. 4시와 5시 방향 가운데에 날짜 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이얼이 정말 꽉 차네요. 다이얼은 검정색인데 매트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검정색이고 글라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항반사 코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는 베젤보다 조금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한 운동을 하더라도 베젤이 먼저 닿기 때문에 글라스가 충격을 받는 것은 아마 그 이후에 일이 되겠죠. 비싼 부분이 이 글라스다 보니까 베젤이 먼저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글라스가 당하는 편이 아무래도 좋겠죠? 베젤아 미안해. 케이스 백은 솔리드 백이고요. 볼드하게 인듀어런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그맣게 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방수가 100m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스크류로 고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저 소재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홈으로 가공하는 게 뭔가 어려웠겠죠? 뭐 제일 사실 어려운 건 단가 문제긴 한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딱 이렇게 이 위치에 고정되잖아요. 강박 있는 분들은 또 조금만 비틀어져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케이스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린지 부분이 스트랩하고 컬러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노그래프 바늘은 그냥 다 빨간색으로 통일인가 봐요. 그래서 강박이 있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돼요. 저도 강박 환자인데 나쁜 게 아닙니다. 강박 매일 주세요. 저희 모임 한번 해요. 러버 소재를 이용한 링이 들어가 있는 크라운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타트 스톱 버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버튼은 링이 들어가 있는데 검정색이네요. 기능을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슈퍼 쿼츠 아닙니까? 칼리버 82. 브라이틀링은 쿼츠 무브먼트라고 하더라도 전부 COSC 인증을 받고 있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오차를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쿼츠 무브먼트보다 10배 정도 더 정확하다고 해요. 1년 오차가 이건 어느 정도인가요? 15초? 한 달이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년에 그 정도 단위이다 보니까 그냥 오차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겠네요. 뭐 오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본인은 스포츠에만 프로페셔널처럼 보이기 위한 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그런 시계인 거죠. 그렇죠.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10분의 1초 카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크로노그래프 핸드가 1초에 한 번씩 뚝뚝뚝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 10분의 1초 카운터는 처음 1분만 딱 재고 그 다음 이제 1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멈춤. 1분 동안만 기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쁘게 하지 않는군요. 안 할 거잖아요. 실리 있겠어요? 없어. 네. 없어. 명색이 시계 유튜브인데 30분 카운터가 한 칸 움직이자마자 바로 딱 쉬네요. 배터리는 소중하니까. 참고로 배터리 수명은 4년. 스톱 버튼을 누르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아주 빠르게 모든 바늘이 원점으로 정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크류 다운은 아닙니다. 그냥 한 칸을 당기면
네. 오, 한 칸을 당겼다는 표시를 카운터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보여줍니다. 크라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가 착각착각 넘어가는데, 오, 이 날짜를 넘기는 느낌은 기계식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 칸 더 당기면 시간 표시, 아니죠, 시간을 조절하는 모드가 되는데, 시간 조절하는 모드일 때는 카운터 바늘이 움직이지 않네요. 부드럽고 살짝 무게감도 느껴지면서 바늘이 잘 움직이고 날짜도 시간 변경과 함께 찰칵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네, 집어넣으면 모든 조작이 완료됩니다. 측정을 할 때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만 보면 너무 지겨우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노란색이 더 마음에 들어요. 두께는 12.5 정도, 페이스 지름은 베젤을 기준으로 재면 44.2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러브트러브를 재야 되는데, 러브트러브는 50mm에 조금 모자랍니다. 무게는 저희가 아까 스펙상 64.6g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재지 않겠습니다. 오, 43mm인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차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정말 가볍습니다. 러버 밴드가 두툼하기 때문에 시계를 지지하는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컬러풀한 시계에 맞춰진 러버 밴드가 기본인데, 표면에는 브라이틀링이라고 양각으로 아주 뚜렷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브라이트라이트 소재의 버클이 사용돼서 버클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러버 밴드는 상당히 두툼하고 안쪽에도 이렇게 브라이틀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네요. 여기에 22mm, 20이라고 러버밴드의 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TMI군요. 아주 중요한 정보죠? 네. 연태 사이즈는 아니었고, 나토 스트랩도 따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브라이틀링 서퍼 스쿼드의 멤버인 켈리 슬레이터라는 분이 창업한 아우터논 이라는 곳에서 이제 나일론 폐기물을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바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친환경 나토 스트랩으로 제작을 하는데, 또 매칭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한 그런 나토 스트랩도 착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군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조지콘 형님 신경 많이 썼어요. 정말 프로페셔널을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굉장히 가볍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시계 성능도 뭐 오차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딱 집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일상에서 가볍게 스포츠워치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가격은 389만원. 스마트워치 쪽에서 만든 스포츠워치들은 정말 기능에 특화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시계 회사가 만든 이런 스포츠워치는 시계에 더 가까운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시계가 좀 더 좋은 게,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착용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고급 시계 느낌은 들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브라이틀링이 이제 그런 틈새를 노리고 만든 것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접점에 딱 위치하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럭셔리하게 저처럼 숨쉬기 운동을 하고 싶은 분에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